골목 좋아. 벌써 골목이 마음에 들어. 오, 느낌 있어. 오, 느낌 있어. 김밥. 아, 여기 아주 앞에. 맛있는 위치에 있어요. 잘 찍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국수, 국수 먹으러 왔어요. 먹기는 너무 힙한. 저는 일단 들어가서 국수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어릴 때 이런 데 살았는데. 네, 여기는 서울 용산 삼각지역 부근에 있는 곳입니다. 1981년에 오픈해서 현재 44년째, 거의 반세기 동안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 노포 국수집인데요. 동네에서는 물론이고 네. 전국에서 유명해가지고 지방에서도 찾으러 오는 그런 정말 맛있는 곳이어서 맛이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 이미 손은 준구나.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와, 색깔이 완전 큽니다. 색깔이. 저 김치. 와, 그 유부랑. 오, 맛있겠네요. 자신 있는 거예요. 멀 필요 없고. 딱. 그렇지, 그렇지. 개운한 국물 맛이네. 국물 맛이다. 와, 맛있겠다. 아, 배고파. 야, 정말. 시원하겠네요. 이건 맛있구나. 진짜 맛있는 거야. 국물 너무 좋은데? 국물이 맛있으면 바로 이렇게 그릇들게 되거든요. 참을 수 없죠. 저는 음식 먹을 때 이 원체로 맛 지금 먹는 거 뭐예요? 지금 먹었어요. 지금 먹었어요. 어, 그래? 아, 침 먹는 거 안 돼요. 아, 그거? 네, 죄송해요. 침은 안 돼요. 저는 이런 국수 처음이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이게 육수가 정말 예술이에요. 진심이다. 네, 진심 펀치가 느껴집니다. 진심이에요. 이 신기한 게 육수를 낼 때 들어가는 재료도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뭐예요? 우리 주로 사용하는 다시마, 네. 멸치, 우리 집에 파. 네, 이 세 가지를 맛을 내는데요. 네. 40년 동안 이 재료는 변함없이 사용해 왔고 그리고 멸치와 다시마는 여수에서 공급한 최상급의 멸치와 다시마를 사용하고 있고요. 역시. 또 재밌는 거 멸치 내장을 보통은 쓰니까 빼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는 멸치 내장 빼지 않고 통째로 넣었습니다. 그럼 살짝 쓰겠는데요? 근데 쓴맛이 올라올 때가 되면은 알아서 빼시기 때문에 이제 쓰지 않고 깊은 맛을 내는 대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쓴맛 전혀 없었어요. 저게 근데 얼마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5,000원. 5,000원? 5,000원. 낭만적이죠? 2024년. 그럼 가격이 있어요? 양이도 굉장히 많네요. 거의 그냥 잔치국수 같은 느낌인데. 진실의 미관. 너무 맛있어. 맛있지? 너무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맛 너무 복잡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해. 본 재료 맛도 있고 정말 맛있다 이거. 보통 국수를 물에다가 삶고 말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면을 국수 육수로 토렴을 합니다. 계속 그 육수의 깊은 맛을 배어들게 하기 때문에 느끼신 바 그대로 이 면 자체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요, 직접 담갔고요. 그냥 생김치가 아니고 살짝 숙성이 되어 있어요. 국수 한 젓가락에 김치 딱 하나 얹어 먹으면 그 맛 아시죠? 그렇죠. 싸먹어요. 김치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최고죠. 저희 김밥도 너무 맛있어요. 정말 예술이에요, 여기. 김밥이 뭐 햄이나 소시지나 참치 같은 그런 재료가 들어간 그런 김밥이 아니고 계란, 우엉, 당근 이런 기본만 들어간. 네.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소풍 가냐고 하면 싸주는 그 정말 기본 김밥 있잖아요. 무서운 집이야. 여기에다가 김치를 하나 올리고 그렇지. 네. 먹은 다음에 국물 그릇째 들고 육수까지 마시면은 완벽한 꿀조합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거. 아, 이제 그만 보여줘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뭐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면이 작아 보여요, 근데?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첫 집부터 이렇게 강력하면 어떡해? 맞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 네. 만든 맛
그 네. 느낌인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어떤 분이 다녀오셨나요? 제가 다녀왔어요. 클라리스 씨. 제가 다녀온 집에 있잖아. 70년 된. 70년? 응, 70년 된 비빔국수 먹고 왔어요. 비빔국수! 오, 비빔국수. 나 비빔국수 제일 좋아해. 나 비빔국수 진짜. 야, 안녕하세요. 오늘 동생이랑 강원도에 놀러 왔어요. 우리 아파트 사는 동생. 아, 이웃 진짜. 이웃 동생. 이웃랑 너무 친하네요. 우리 동생. 강원도 오면 자주 가는 맛집이 있대. 언니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 진짜? 네. 국수집인데. 여기 50년 전통집이에요. 아, 진짜? 파리 집네. 네. 나보다 더 나이 많았네. 네, 맞아요. 오메 네, 세상에. 네, 우리 국산 그릇 먹고. 그러니까. 들어가자. 네, 여기는 네. 최초에 오픈했을 때가 1950년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924년이니까 진짜 70년, 70년 넘은 가게 맞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오픈했을 때는 강화 터미널 앞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인천과 강화를 오가는 버스 승객들이 항상 찾아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56년째 네, 하고 계신 거고 전체 봤을 때는 70년 네. 가까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화도에서도 가장 오래된 네, 국수집이라고 볼 수 있어서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다 찾아가는 그런 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와. 나왔어? 비빔, 비빔. 나왔어요. 비빔. 와. 오, 저거 뭐야? 비빔. 아니, 비주얼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비빔 비주얼이 아닌데? 약간 마른 듯한. 오, 육수. 뭐야? 육수를 살짝 구워주는구나. 너무 맛있어. 얼만큼? 오, 이거 뭐야? 김치말이 육수가 아닌데? 그렇죠. 약간 김치말이. 자기야, 아니, 먹어. 육수가 따뜻한 육수인가? 따뜻해. 따뜻해. 그게 비빔국수 맞아요? 맛있나 봐. 맛있나 약간 봐. 맛있어? 맛있어. 시골 가면 할머니들 있잖아. 막 똑똑똑 하는 맛이 난 것 같아. 할머니가 똑딱똑딱 만든 그러니까. 그런 맛이 약간 강하지 않고 깔끔해. 되게 신기해. 너무 맛있어. 색깔들이 되게 이뻐요. 진짜 먹어보고 싶다. 데이트가 김치가 일단 맛있으니까 다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순수만이 너무 맛있어. 맞아, 맞아. 무조건 재료가 맛있어야 돼. 모두 다 맛있는 거지. 맛있다. 와, 지금 너무 맛있네. 와, 이거 처음 봐요. 신기하다. 어떻게 비빔국수가 따뜻하죠? 왜냐면 비빔국수를 주문을 하면은 뜨끈한 멸치 육수가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국수를 절반 정도 일단 먹고 그 다음에 멸치 육수를 부어서 물국수로 만드세요. 그러면은 두 가지 맛을 네,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괜찮네요. 네. 맞아요. 아니면은 뭐 난 처음부터 좀 뜨끈하지만 좀 감칠맛 있게 먹고 싶다. 그럼 처음부터 멸치 육수를 부어가지고 비벼서. 갈등이다. 잘 돌아갔네. 근데 진짜 면이 너무 면도 잘 삶았어. 아니 같이 먹을 거를 저렇게 하면 어떡해. Good, very good. 일부러 한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자기 거. 자기 다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야, 좋다, 좋다.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그 정도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 네가 미쳤어. 와, 맛있겠다. 또 시켰어, 뭐 잘렸어, 또 시켰어요. 이게 열무? 열무. 열무가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진짜. 이거 지금 계란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게 입맛 다시 아니 이게 열무국수는 또 열무 김치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맛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걸 보는데 입에서 침이 저 침 삼켜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허락이에요? 네네. 열무는 괜찮아요. 너무 맛있겠다. 이 싱싱한 제철 열무를 사용해서 열무 자체 향도 너무 좋고요. 뭐 또 아시겠지만 좀 담근 지 오래된 김치를 좀 드시면은 김치가 좀 아삭하기보다는 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신선했죠. 그래서 이 열무 김치 아삭한 식감과 맞아. 신맛까지 살아 있습니다. 익었어, 익었어. 야 색깔 익었어. 너무 좋다. 와 이거 제대로다 진짜로. 이거죠. 와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거 어떻게? 국물 먹어봐. 먹어봐. 아니 언니 먹어봐. 이 시려. 시원해. 시원해요? 와. 먹어보자. 사근다고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맛있다. 어떡해. 난리 났다, 지금. 무슨 고라니 소리를 내시네.
이거 진짜 맛있나 보다. 이게 코랄이야 돌핀들이 놀 때.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 이거 먹고 싶다. 아. 와, 너무 맛있어. 와, 이렇게 우리 덥게 돌아다니니까 딱 한 그릇 먹으니까 딱 좋네. 아삭아삭하면서 쌀콩달콩. 맛있다. 다시 가서. 오, 다 먹었네. 우리 다 먹었어요. 우와. 맛있구나. 잘 먹네. 여름에 있잖아요. 이거 먹으니까 쫙 몸이 시원해져. 저거 진짜 면을 수건 널듯이 한번 이렇게 여기 듬뿍 집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아, 아이고. 잘 먹었어. 아, 저희가 온 곳은 오, 여기가 저... 완차이 마켓 안에 있는 완탕 누들집을 왔습니다. 홍콩 진짜 국수박집이 너무 많죠. 저희 우리 홍콩의 인플루언서 우리 장혜인 양과 장혜인 씨와 우리 혜인이와 같이 와가지고 완탕 누들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그쵸? 오. 사진 오래됐네요, 완전. 저희도 사실 저기는 처음 가봤어요. 사진이 얼마나 저 자리에서 오래 버텼는지를 또 말을 해주네. 저희는 또 합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찍으면 되겠습니다. 저기 다른 분 앉아 계시죠? 앉아봐. 저희가 섭외한 거 아니에요. 너무 편안해. 너무 편해. 아, 완탕. 완탕. This is 완탕 noodle, right? 완탕이에요? Yes. 새우 완탕면, 어묵살 국수. 그래서 저희가 두 그릇 국수 두 그릇 시키고 음료 두 그릇 해서 68. 약간 만 원. 만 원이에요? 되게 싸네요. 만 원? 홍콩 치고 진짜. 어떻게 그래? 저희 이제 완탕 누들이 나왔고요. 이렇게 딱 나왔어요. 완탕에다가 면 넣은 것 같다. 그리고 저희 친한 동생 혜인이가 시킨 이거는 쌀국수지. 쌀국수. 이야. 아니 근데 지금 저 비주얼 장난 아니죠? 저 뭡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되게 커 이거 한 입에 넣을 수 있니? 첫 입. 오, 되게 큰데 이거 입에 들어가니까 엄청 크게 생겼네요. 일단 완탕은 합격. 이게 보면은 통 작은 새우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여러 마리가. 보이죠? 보이죠? 이 가격으로 말이 안 돼. 오 진짜. 이 가격으로. 와 꽉 찼네요. 꽉 찼어요. 또 요거를 좀 넣어서 먹어야. 아, 여기 고추기름. 아 저것도 한번 넣어서 먹어야죠. 고추기름 넣으면 맛있겠다. 또 한국 사람은 고추기름 아니겠습니까? 약간 완탕 찍어 먹어야 맛있으니까. 어 여기 괜찮다. 오 여기 괜찮다. 저거를 넣으니까 진짜 얼큰하고 시원하고 우리나라 약간 잔치국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굉장히 시원하고 좀 개운한 느낌? 가벼워요. 그런데 시원해. 여기는 국물이 향신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국 요리니까 향신료가 셀까 봐 좀 두툼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한국인들 입맛에 정말 잘 맞는 네, 그런 국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육수는 진한 해산물 맛입니다. 국수 먹어보자, 국수. 와, 국수. 오? 에그누들이라죠. 아, 그래서 쫄깃쫄깃하구나. 저 가위가 되게 필요했어요. 우리 냉면처럼. 엄청 탱글탱글하네. 어? 누들도 괜찮아. 생각보다 그렇게 안 질기고 약간 머리끄댕이 잡는 것처럼. 머리끄댕이 잡듯 그냥. 네. 아, 저 이게 면 좀 끓이세요. 아, 됐어요. 됐어요. 진짜 맛있어. 면이 진짜 얇아요. 그리고 진짜 탱글탱글. 약간 이렇게 고무줄 같은 느낌? 빨리 빨리 먹어야죠. 제일 큰 거. 이거 쌀국수죠. 그러니까 홍콩하면 생각나는 게 완탕 누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드려서 너무 기쁜데 저희 홍콩에 오시면 그 완탕 누들 드셔보세요. 아 맛있겠다. 먹고 싶어. 아, 지금 먹고 싶어요. 지금. 정말 이게 한 그릇만 먹어도 약간 정말 속이 든든한 느낌? 그리고 국물이 진짜 담백하면서 자극적이지 않아서 끝까지 정말 약간 이렇게 원샷 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었어요. 네. 맛있겠다. 자 다음 국수 로드 어느 분과 한번 떠나볼까요?
이번에 제가 갔다 온 집 소개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노포 좀 나왔잖아요. 네네. 저는 요즘 그냥 아마 서울에서 제일 핫한 국수집 갔다 왔어요.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집. 가고 싶으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아 그래요? 무조건? 일단 웨이팅. 쭉 웨이팅. 아~ 쭉 웨이팅. 어떤 국수인데요? 저는 얼큰 부추국수. 부추국수 맛있겠다. 봄에는 부추 먹어야죠. 또 그럼요, 이제. 그럼요. 자 일단 한번 볼까. 우리 알베르토 요즘 최근에 맛있으면 손 돌리는 거 아시죠? 네. 아 여기 그렇게 알뜸 없었을 거야. 너무 이러다가. 그러니까. 네, 너무 기대됩니다. 자 영상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온 곳은 은평구에 있는 국수집인데. 사람 많다. 근데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 난 여기 가봤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 진짜 그런 리뷰도 되게 많고 우리 샘해민도 현님 사인도 있습니다. 거기 딱 보자마자 딱 샘해민도 봤는데 아하. 오 샘해민이네. 와우. 진짜 갔네. 일단 위치가 맛집이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오픈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픈런. 여기도 진짜 괴물 같은 집이군요. 저 일단 대기 번호 받고 이제 대기하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주문하려고 하는 거 여기 시그니처 메뉴예요. 바로 얼큰 부추국수예요. 그리고 여기 대기한 게 양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주문을 할 때 다이어트식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일반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꽃배기로 주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 마이. 그렇지. 이거 어떻게 안 떨어져요? 와, 이거 예? 너무 맛있겠다. 와. 오, 부추 맛있겠다. 와, 미치겠다. 부추산. 난 저 비주얼을 난 반해버렸어. 와, 양이 진짜 많다, 근데. 이거 일반인데 양 되게 많아. 아, 일단 숙주랑 숙주도 있어? 나 숙주 너무 좋아해. 와 근데 그리고 김? 한뜸포뜸포 들어가네. 아 맛있겠다. 맞네 이 국물이 따뜻하니까. 손 돌렸다 또. 나왔어. 헬리콥터 나왔습니다. 맛있어서 말을 안 해 지금. 진짜 맛있구나. 와 진짜 맛있다. 국물은 되게 맛은 깊이가 있고 부드러워요. 개운하고 얼큰한 느낌이 있어요. 양파 한 망에다가 멸치, 디포리, 이제 겨울 보낸 제주 월동무, 다시마, 고추, 파, 부추 등 10가지 이상의 재료를 넣어서 우려냅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 사장님만의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낌없이. 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촬영하는 거 너무 싫었어요. 빨리 먹고 싶은데 말해야 되니까. 여기는 말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은데 되게 조용해요. 다들 이렇게 먹고 싶어. 집중하면서 먹는 다 이렇게 먹고 싶어.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와. 손 많이 돌렸는데 안 돌렸다 그랬는데 많이 돌렸어. 와 제대로 먹네. 진짜 말이 없어요. 야 이거야. 난 최고의 한 입을 이걸 뽑겠어. 와, 진짜 얼큰한 맛이다. 여기 여러 가지 그런 채료 들어가니까 약간 이 맛있는 이 식감이 되게 재밌어요. 유부는 이제 부드럽고. 숙주는 약간 식는 맛이 있고 이 부추 아삭아삭하니까 닭같이 들어가니까 식는 맛이 있죠 진짜. 저도 여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부추인데요. 네. 이제 부추는 뭐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만들어두면은 숨이 죽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30초 이내로 그 양념장에 버무려서 아주 싱싱한 채로 바로 올립니다. 아삭아삭하겠죠? 네. 바로 장난하네요. 한번 율무김치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와 율무김치다. 맛있겠다. 먹을 게 되게 많다 뭔가. 이거 되게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에요. 약간 이거 익었다. 익은 율무김치죠. 율무김치 끝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헬리콥터 간다.
야, 근데 진짜 국수 잘 먹는다. 아, 뭐 이탈리아 사람인데 좀. 와. 아니 그래도 얼마나 좋지. 아, 너무 맛있겠다. 다 먹었는데 진짜 약간 엄마의, 물론 저는 우리 엄마 한국 사람이지만 엄마의 맛, 엄마의 손. 아무튼 와 진짜 맛있고 제가 이제 4월에 꿀주 많이 먹었으니까 아마 여기 국수 덕분에 1년 내내 그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심지어 그 가성비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심지어는 초등학생 미만 아기랑 같이 가면은 아기 국수는 무료로 주세요. 어머나 진짜? 7살 아직 안 된 아기들이랑 같이 가면 무료로 아기 국수를 주십니다. 왜 진짜 작년에 하나? 네. 늦었어? 아, 늦었어.